s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명량생꾼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지금 밖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저 쳐다보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늘 이렇게 인싸처럼 보이라고 옷도 챙겨줬는데요. 어떤가요? 아, 제가 이렇게 1년 만에 밖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우마무슴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골드십인데, 그래서 실제 말달들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어떻게 달리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말밥 주고요, 안마도 받고요, 간식이나 줘주면서 떡이나 지게. 아, 그래서 지금 개딸들이 그래서 오늘 이쁜 말딸들 구경 또 하고 돈 또 걸어서 도박 또 하고 K말딸의 근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야, 대박인데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아저씨들이 지금 싸우고 소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한번 빨리 가보시죠. 야, 역시 지옥 입구는 다르긴 다르군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경마장 입구에 들어와 있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넓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저기 말 동상이 있는데요. 마치 우마무슴의 캐릭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보러 가시죠. 말들을 구경하는 순간 골드십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골드십을 여기서 실제로 보았는데요. 여기 골드십이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야, 역시 골드십이라 그런지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저 봐라, 저 말 안 듣는 거 봐라.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고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와, 반대편에도 사람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요. 자, 저는 경기를 보려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저기 전광판에 보이는 금액이 이번 상금 금액 같은데요. 잠깐만, 저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저 보이는 게 20이요? 이번 상금 금액이 22억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온다. 어디서? 온다. 왜? 이번에 어디서? 와, 골드십이 1등을 했습니다. 와, 돈 걸 거야, 신발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돈을 걸러 와봤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거 OMR 카드인가요?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모를 땐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수의 냄새가 나는 분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오늘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그 이번 말 그 골든십이 아니라 이번 말한테 그거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때리려고요? 이게 한 마리 잡는 거. 제가 아예 처음이어서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서울 아닙니까? 서울. 네. 실경주. 여기 부산인데 서울로 해야 해요? 경주가 설경주죠. 아, 그럼 나중에 또 안 뛰어요? 뛰지.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 부산말로 해요. 부산말. 그때 오시네요, 맞을게. 그럼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어림도 없죠? 바로 찾아갔습니다. 부산 아가씨 왔어요. 아가씨. 지금 나왔어요, 부산 거? 저 아까 이번에 부산 거. 3,800원인데. 어? 연승 아마. 3,800원? 3,800원. 아, 8배당.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1등 할 걸로. 2등으로 3등 안에? 네, 3등 안에 해도 되고, 2등 안에 해도 되고. 그럼 2등 3등 안에 되는 거는? 네. 우선 육경주.
이번 말. 연승. 연승? 만 원. 그냥 만 원 저기 뽑아가지고. 아, 사가지고. 그럼 따면은 어떻게 돼요? 따면 나한테 들고 오셔. 아, 진짜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기 그냥 1번만 걸릴 거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만 원짜리 그냥 걸 건데 하나만 추천 받고 싶어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7번만? 부산에서 누가 잘 타냐 봐. 네. 요거하고 요거 싸우고. 9번하고 7번 말하고? 싸우고. 아, 7번 말하고 9번 말 싸움. 7번이 김혜수가 우리 부산에서 최고 잘 타거든. 아, 그 배당 상, 전 배당은 상관 없는데. 7번 말이거든. 2.8배당. 아, 배당 상관없고 1등 할 말. 어? 걸어주세요. 1등? 네. 9번 말 1.0. 그럼 9번 갑시다. 9번은 배당이 없는데 뭐. 배당 없어도 돼요. 1.0 배당인데 뭐 말라고. 아, 그래요? 근데 1등 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데 뭐 이렇게 네. 말해라는 거야. 9번 갑시다. 9번 가면 만원 가면 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7번 갈까요? 네, 7번 가요. 7번? 어. 7번은 배당이 몇이에요? 2.4. 2.4. 어. 감당하는 문제 들어온다. 그럼 7번 말 가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등하면 찾아오겠습니다. 3등하면 들면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이나 7번에 3등하면. 아, 진짜요? 두 개 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막건을 구매하고 바로 실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바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1등이야. 어? 어, 7번 1등. 아, 2번 밀려났다, 지금. 7번 2등. 3위까지 괜찮아. 어! 7번, 7번, 가! 어,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몇 번인데? 어, 2번, 2번, 2번! 2번, 2번! 어! 7번, 7번, 7번! 7번 말이 지금 1등 했습니다. 어, 만 원 걸었는데 24,000원 땄어요. 1등 했다. 선생님, 선생님 땄어요. 7번 알려주신 거 1등 했어요. 1등 안 했다. 1등 안 했어요? 1등 했어요. 아, 9번이 1등 했다고요? 아, 그래요. 7번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아, 4차. 2번 또 안 됐죠. 아, 필요 없는 말이. 아, 딴 줄 알고 또 커피 한 잔 받으려고. 4를 받는데. 아, 그렇구나. 선생님 따셨어요? 그렇지. 나는 내가 7사로 때렸어. 아, 7사 때렸어요? 나도 7사 때인데 9사로 때리려다가 아. 4는 또 말 받는데. 아이고, 아깝다. 아. 에? 연승을 네? 저 7번이랑 2번 걸었는데 못 땄어요. 연승을 했네. 네, 연승. 이것도 연승. 그럼 못, 따, 못 먹은 거 맞죠? 이도 없고 구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 954거든. 아, 954. 그래, 들어온 뒤 9번. 아, 네. 5번. 5번, 4번. 4. 아깝다. 요, 연세죠. 요거, 요거 아무게 했으면 못 먹었어. 아, 먹었어요. 그렇지. 아유, 아깝다. 만 원짜리 또 했네. 네. 안도 크다. 저 이거 아가씨가. 재미로, 재미로.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밖에 나왔습니다. 아, 저는 폰 1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캠할때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아, 아쉽게도 돈을 한 푼도 따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시설도 깨끗했고요. 건전한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K말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호마무스 골드십의 우승 세레머니 보여드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